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펜타일의 외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 원장님과 같이 진료하고 있는 김인수 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김인수 원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약간 쉬어있는데 말을 좀 많이 한 게 좀 계속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낭낭한 선생님의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환자분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메일을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신 것도 참 고맙고 저희가 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셔서 10년간 있었던 난치성 통증에서 벗어난 것도 참 보람도 있지만 이분이 이런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해결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같이 공유하면 되게 도움이 돼요.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드릴 수 있어요. 네. 옆에 지금 이제 AI 진행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아주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께서 직접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생각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한번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유튜브를 감사하게 잘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아들 계정으로 구독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땡땡땡씨. 네. 2010년 정도부터 눈 통증, 왼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고 물리치료, 침치료 계속 버텨오다가 한 5년 뒤인 2015년부터는 담석 눈과 어깨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해진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담석증, 담낭염이 심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담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담석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담석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보통 오른쪽에 통증이 방사통이라는 게 보통인데 이런 경우는 혹시나 이게 연관이 있을까 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방향은 좀 반대긴 하네요. 네. 이후에도 MRI도 찍고 통증 치료하고 안과 치료 등등 여러 가지 치료를 했었는데 다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이 되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기능의학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치아에 있는 아말감을 제거하라는 진단을 받으셨었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것이 원인일 거라는 이제 생각을 잘 못하셨던 거죠. 그렇죠. 기능의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말감 제거하라 그러면 도대체 뭐 아말감과 내 이 원인이 뭐 있을까? 왼쪽이 안 좋은 거랑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거의 통증이 뭐 어깨에 유리가루가 박힌 듯이 아프다. 질식할 듯이 호흡이 곤란하고 막 머리와 잇몸 전체를 막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 고압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 막 그것 때문에 잠을 계속 깨는 일이 반복되고 이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응급실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뭐 외관상으로도 뭐 다른 증상이 특이점이 없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4~5년이 흐른 뒤에 드디어 2020년 1월 달에 치과에서 아말감을 제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거하시고 나서 통증들이 이제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모발 검사도 그때 당시 하셨었는데 수은, 알루미늄, 납 이런 수치들이 높게 나타나셨다고 하세요. 높게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네요, 결과에. 그게 또 아말감이랑 연관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이나 이런 거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단도 뭐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받은 진단명이 섬유근육통, 근막통통, 공황장애다, 공황장애다, 뭐 하지불안증, 우울증, 뭐 아까 담석증, 담석증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과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증상인데 정신과 가면은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이런 거, 류마티스 내과 가면은 섬유근육통,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바뀌어요. 소화기 내과 가면은 담석, 뭐 이렇게. 그래서 기능을 알게 된 것이 되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희망이고 원인을 못 찾아 지구를 돌고 도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정보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서 자꾸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걸으면 쓰러지고. 근데 원인을 못 찾아서 그게 쓰러지고 사시다가 중금속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하니까 금방 걸리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때 전국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막 다 오셔가지고 너무 진료가 힘드셨다고. 너무 치료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주 애먹으셨다는데 하여튼 그때도 중금속이 원인 불명의 그런 걸 일으켰던 거죠. 수은 중독하면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게 이제 미나바타병이라고 있죠. 미나바타병이 이제 수은이 일시적으로 중독돼서 일본에서 신경계 증상들이나 알 수 없는 통증들 같은 거 막 발작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은 본인 이빨에서 나온 치아 치료한 수은에서 나와서 취약한 증상이 오게 되신 거죠. 근데 모르셨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던 분들도 약간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분과의 문제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가 다르니까 내가 하는 영역 아니면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세요. 아 그렇죠. 네. 몸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과를 가게 되면 그과에 해당하는 것만 진단을 한다든지 그렇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네.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몸은 집에서 쉬고 있고 직장을 가거나 머리만 신경외과나 MRI 찍으러 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과로 진료를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네.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기능학의 어떤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검진한 거 가져오시면 아무 이상이 네. 없고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엄청 살기 힘들고 피곤하고 활력도 안 나고 뭐 몸도 까려앉고 마음도 까려앉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완전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아, 이 얘기도 아마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핸드폰이랑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진료를 제가 몇 분 해가지고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독소가 많으니까 또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작은 일반 사람들이 못 느끼는 그런 핸드폰 전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기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기가 안 좋거나 지나가는 연기가 뭐 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거 그게 이제 이미 몸에서 독소가 많은 거거든요. 그 쌓여 있으니까 이제 거의 댐이 이제 터지려고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오는 거죠. 그 이분도 치아에서 나온 이런 수은 때문에 댐이 터졌는데 모르고 10년을 사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치료가 되셔서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또 뭔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정말 따봉.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